도재영! 아니 이 어머 김대엽 잡았는데 경기 끝나야죠. 네, 분명히 맵 상성으로 볼 땐 약간 더 저희가 프로토스에게 웃어주는 그런 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노리고 나온 거고 예측이 되는 가운데 3명의 덕분 중에 누구는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분명히 도재욱이 노리고 적을 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전 도재욱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 자료에 나온 것처럼 도재욱은 이제 거지 1.4 거세로 가능한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도재욱입니다. 예. 지난 시즌 KT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가장 큰 상처를 입었던 선수가 바로 아니라 도재욱 선수거든요. 두 번 졌는데. 예, 이영호 선수에게 한 번 치고 다시 마지막 세트에서 도재욱 선수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팀의 패배도 확정 지어졌었던 이런 예전 과거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큰 상처가 있는 선수란 말이죠. 예, 이런 선수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승을 다시 확정 짓는 성을 만들어준다면 더욱 좋은 그리고 더욱 이제 뜨거운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남기에 맞다는 KT의 곡간맨입니다. 안 떠요, 안 떠. 기록 세우고 있는 선수입니다. 포스는 연습. 네, 이 정도 포스 있는 음악에 어울리는 그런 선수가 몇이나 됩니까? 정말 고강민 선수 최근 다섯 경기 승승승승승승. 네, 게다가 포스 시즌에서 7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이재동 선수만이 가지고 있었던 7연승의 기록을 고강민이 따라잡았고, 오늘 경기 이기게 되면 포스 시즌 신기록 대달성의 그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고강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도재욱 여기서 끝내야 됩니다. 아무리 이영호의 견제책으로 네오 JDX를 검색했다고 하더라도 이영호는 맵불문이거든요. 고강민, 이제 이영호가 아니라 우리 팀은 좋지만 나 우승하고 결승전 MVP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부분을 밝혔던 고강민, 여기서 해결만 만들어주면 충분히 MVP 될 수 있습니다. 경기 됐다 가겠습니다. 6세트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SK텔레콤 3년 만에 우승 만들 수 있습니다. 도재욱 선수의 진행이고요. 네, 도재욱, 자, 우승 기념으로 정말 휴양지 멋지게 갈 수 있을지 다음 예맞서는 고간맨입니다. 포스트시즌 안지는 고간맨이에요. 네, 이재동 선수와 함께 포스트시즌 다승 공동 1위입니다. 예, 적으로서 다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고강민 선수고, 아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포스트시즌 7연승으로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운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고강민 선수 이번 경기 이기면은 포스트시즌 신기록 보유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금 전 이제 한국 e스포츠 홍보대사이신 그렇죠. 예, 박영규님 만나봤고요. 네, 정말 이 늦은 시간 현장에 떠나지 않고 계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일단 뭐 자리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볼 때 일단은 고강민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는 이런 위치적 이런 불운 같은 것들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네, 이 위치에 걸렸고 이제 정찰도 잘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도재욱 선수가 이후에 맞춰 나가기도 너무나도 쉬운 이런 상황이 됐고요. 앞서 나왔었던 팀원 그 같은 팀의 동료들이 이영호도 잡아줬고 그 다음에 김대엽도 잡아줬습니다. 네, 자, 스페셜 포스 SK텔레콤 선수단인데 앞서 안타깝게 CJ에게 저도 준우승 했거든요. 스타까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같이 동반 우승해서 하와이 가는 것도 뭐 힘들게 됐습니다만. 예, 그렇죠. 그러면서 네, 그렇죠. 자신들의 팀 같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응원하는 문화 너무나도 좋고, 이러면서 일단 고강민 선수가 대체적으로 상대방에게 빠르게 정찰하게 되는 세포인구를 먼저 짓는 것이 일반적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담력입니다. 상대방의 기세 싸움에서 상대방에게 들켰다고 해서 끌려다니는 운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나 자신에게 맞추기 위한 노력과 준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해. 포스트 시즌은 말이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마음가짐을 말이죠. 그럼요. 자, 오늘 KT는 더블 병기 다 졌고요. 저그가 정규 시즌에도 승률 다 깎아먹었던 저그가 두 번 이겨 여기까지 왔습니다. 애결도 간다면 저그 고강민의 봉인된 오른손에 나올 거야. 페인포 치어풀대로. 하지만 도재욱이 끝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6세트, 7세트를 왜 갑니까? 네, 끝내기 가장 좋은 상황이죠. 이후에 지금 맞닥뜨린 상대가 뭐 이영호, 김대엽 선수도 아니고 저그라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그라인이 아주 훌륭한 성적을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도재욱 선수도 저그를 상대로 이번 시즌 7번 경기에서 한 번밖에 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그전 성적이 좋아졌기 때문에
자신만 이기면 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적을 만났다면은 그리고 이영호 선수와 김대엽 선수를 앞선 그 출전한 선수들이 꺾어준 상황이라면은 우승하기 정말 좋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도지엽 선수 입구에 포지 지었나요? 그냥 게이트 짓고 가스 지으면서 포지는 아래쪽에 네, 일단은 테크들을 최대한 빠르게 가면서 일단은 뭐 게이트를 좀 빠르게 짓고 상대방을 툭툭 건드리면서 조금 좀 늦게 게이트를 먼저 지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은 네, 웬만하면 이번 경기에서 좀 좋지 않을 수가 있겠고 일단은 테크들이 굉장히 빠르죠. 프로브 생산은 넥서스의 불이 좀 늦게 들어오더라도 사이버 넥티스 코어를 지어서 컷의 타이밍을 단축시키는 이런 판단도 좋습니다. 예. 네. 체감적으로 더 빨라질 수밖에 없고 컷에 오는 것을 더 빠르게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빠르게 태클을 확보를 해서 첫 컷에만 일찍 띄우게 된다면 상대방의 상대방의 오버로드를 평소보다 하나를 더 잡을 수 있는 이런 타이밍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게 다 준비된 플레이캔데요. 네. 도저 그래야 애결 없지 이영호 두번 보자 경기 끝납니다. 테크가 빠르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마당 쪽에다가 코어를 건설을 했습니다. 오버로드가 분명히 진행 방향 보시면 알겠지만 본진한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까지 예측을 해서 앞마당에다가 코어를 지어버렸습니다. 이러면 테크를 안 들켜요. 네, 자신의 말씀하신 대로 습관의 역으로 이용을 분명히 했습니다. 늦은 컷세어라고 보여준 겁니다. 프로블을 잠깐 쉬고 있었죠. 프로블을 쉬는 쉬었던 이유는 두 번째 스타게이트가 걸리더라도 들키더라도 예,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좀 속이기 위한 좀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죠. 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또 예, 스타게이트는 예, 원래대로 지었고 그래서 빠른 공을 숨기기 위한 이런 선택이 참 좋습니다. 네. 네. 코어가 바깥쪽에 지금 숨겨져 지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전략 패턴 자체를 완벽하게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테크가 좀 빠르게 네.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우리 SK텔레콤의 프런트 윤희 차장님이십니다. 네. 그 옆에 부장님도 계시고 3년 만에 한번 우승해보겠다고 이렇게 축전하셨는데 이렇게 응원하셨는데 또 물러설 수 없습니다. SK텔레콤 프런트분도 마찬가지고 KT 입장에서 연달아 그냥 쓸어 담는 거죠. 네, 상황이 네. 너무나도 좋죠. 이영호, 김대엽 선수가 무너진 상황에서 저그전자라는 도재욱 선수가 저그를 만났다라는 거 게다가 이제 마지막 맵도 자신이 선택한 맵이 자신의 팀이 선택한 맵이라는 거 이런 거 자체도 너무나도 상황이 좋은데 아직까지 경기가 끝난 게 아니고 또 고강민 선수가 워낙 연승에 연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갔을 땐 어느 팀이 우승하게 될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의외의 카드로 고강민이 6경기, 고강민 선수가 7경기 이렇게 배정이 될 수도 있어요. 6경기 기면 일단 분위기 좋아지는 거니까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란이 나오기에는 분명히 어려운 맵입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할 때 일단 그래도 이 큰 산을 넘어가야 되는 게 도재욱 선수고 고강민 선수고 일단 도재욱 선수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이 위치는 러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상대방을 상당히 커셔를 통해서 제공권을 잡으면서 예, 프로토스의 테란화 전진하면서 세실을 가져가는 뭐 이런 식의 선택이 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 이런 것들 이용을 잘해서 침착해야 됩니다. 네. 네. 해처리 숫자 파악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이 위치에서 그냥 해처리 마구마구 다른 곳에다가 해처리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진 안쪽에서 해처리를 많이 건설을 하면서 히다로를 한 방에 뚫어버리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확실히 좀 그 해처리 숫자 파악이라든가 또 다른 곳에 해처리가 어느 타이밍에 건설이 되는가도 눈으로 꾸준하게 계속 커세어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본진 쪽 해처리 많이 늘리고 있는 고강민이었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있는 거죠. 벼르고 있는 거예요, 고강민. 엄청 공격적인 선수입니다만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네, 빌드 상황 자체가 해처리 5개까지 늘려놓으면서 변수 없이 또 들어가서 상대방의 컷헤어와 이제 게이트웨이 늘어나는 숫자 지금 보이지도 않는 히드라를 위해서 미리 또 지어놓으면 뭐 이 정도 괴로운 숫자까지는 낭비라고 볼 수가 없고 잘해줬는데 이거 잘해야죠. 네. 네. 자, 불씨에 덮쳤습니다만 스쿼트 한 방도 못 박았어요. 네. 커세어 커세어에다가 계속 힘을 주어가면서 스커즈가 보였을 때는 커세어를 누르지 않았었습니다만 스커즈가 빠져나가자마자 바로 커세어 생산에 다시 돌입하면서 뭔가 커세어로 상대방을 좀 그 견제하고 발걸음을 늦추기 위한 이런 방법들을 준비를 하고 있네요. 여기는 히드라 위주로 많이 뽑았습니다. 스커즈는 한 두 쌍밖에 안 나왔어요. 네, 또 드론이 많기 때문에 여섯 번째 해처리가 지어지고 있는 가운데 예, 히드라 리스크를 통해서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하면서 예, 멀티까지 가져가는 그런 빌드 운영을 선택을 했는데 일단 예, 이것이 오기 전에 미리 캐논을 지어주는 타이밍과 예, 이런 샘플러 카이브 하이템플러 그런 다음에 커세어가 원래 적을 한번 이기기 위해서는 다 한 번 정도는 대규모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만 해처리에서 무엇이 나오고 공격 타이밍 어떻게 잡을 것인지 고강민
자, 네 번째 기지까지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예, 상대의 개인 투합고가 약간 늦고 허세 위주로 많이 뽑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히드라로 정면 쪽에다가 보여주면서 캐논을 단체로 강제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드라를 정면 쪽에다가 살짝 보여주면서 간만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캐논을 강요하는 이런 타이밍인데 이때 이제 프로토스가 이때 오버로드를 많이 잡아내기 위해서 커세어를 여기까지 모은 겁니다. 커세어 다섯 개. 자, 충분히 쓸어버릴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뭐 모으면 못하죠. 모으면 어디서 스커트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이 진군할 때 러커 타이밍만 잘 맞추게 되면 상대방의 발을 묶고 그러면 사이브 가고 예, 지금 세 개의 가스기 때문에 예, 그런 플레이가 좀 가능하지 않습니까? 괜히 드랍 가는 척을 해서 상대방에게 좀 피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액션을 취하면서 본진의 캐논을 찍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속임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고가민 선수는 예, 상당히 좀 자원의지 플레이로 드론을 상당히 좀 빠르게 좀 보충을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죠. 그냥 그 히드라 소수로 그냥 여러가지 움직임들 많이 보여주면서 상대방에게 파워타워를 좀 강요하고 계속 이제 프로토스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은 게이트웨이가 빠르게 확보가 안 돼있다라는 측면이거든요. 분명히 커세어를 잔뜩 일찍 모아가면서 뭔가 제공권은 장악을 했습니다만은 저 커세어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트웨이 숫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약간 체제 자체가 좀 어정쩡해요. 예, 멀티도 지금 뒤쪽에 하나 더 했고 게이트웨이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로보틱 스태크까지 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 자 이제 들어가나요? 네. 뒤로 치면 총을 뚫을 수 있어. 일찍이 아니면 뚫어버리고 가야 되는데 지금 좀 걸립니다. 고강민이 정말 도대서 실정에서는 정말 다행인 것이 한 개만 들어갔어도 한 개만 들어가도 두 번째 멀티에 약간이나마 좀 지연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캐논을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로봇틱에서 이제 뭐 옵저버를 생산해주면서 안전하게 잘 막아줄 수 있겠네요. 네. 발업질러 커세어로 좀 흔들겠다라는 생각 같습니다. 발업질러 커세어로 여기저기 흔들고 두 번째 멀티 확보한 다음에 로봇틱스까지 좀 그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야지 상대방의 빠른 러커 체제 혹은 그 다수의 히드라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닛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제대로 교전도 하지 않고 바로 아이브까지 네. 갔습니다. 고학민도 경점 잘 모았어요. 네, 그러면 자신의 드론을 원하는 만큼 예, 지금 만들었고 드랍은 하진 않았지만 상대방의 캐논을 3개 찍게 했죠. 그런 것이 해체를 6개 하이브까지 갔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오늘 물량의 끝을 보여주는데 여기서 템플러 다크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게 통하지 않으면요 이 맵에 함정이 있죠. 두 개의 멀티가 가지만 총가 쓰기 때문에 병력이 아무리 많아져봤자 조합이 그다지 강력하진 않습니다. 네. 이럴 때 하이브 체제에 저글링 디파이를 넣고 히드라가 덮치게 됐을 경우에 소모전은 프로토스가 분명히 나빠요. 예, 되게 효율적인 유닛, 그러니까 소수의 유닛으로 멀티도 확보를 했고 테크도 확보를 하는데 고강민 선수가 성공을 했거든요. 반대로 도재욱 선수는 여지껏 커세어도 모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럿도 있었습니다만 원활한 견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멀티를 있을 때 견제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정쩡하고요. 자, 다템이 두 개 정도 있었습니다. 뭐 어디 잡혔는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러커 들어왔다 말 죽었어요. 네, 빈틈 한번 찾는 거죠. 그렇죠. 커세어 이렇게 많이 생산했으면 네. 어디 빈틈 한번 치면 노리고 싶다는 생각이고요. 네. 6시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번 떨어지게 되면 대박인데 네, 뭐가 생길지 멀티 하나? 발업된 질럿도 지금 있기 때문에 앞서 뽑은 다템하면 안 나왔거든요. 예. 자, 다크테플러 내리고 여기네요. 예, 발업된 질럿에 지금 일단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적의 상황인데 발업된 질럿은 오히려 3시 쪽으로 살짝 들어갔고 자, 수비 지금까지 쳐줘요. 네. 오버라도 소급도 됐고요. 네. 드론 이거 한 2개라도 2개 정도? 2개? 네. 일단 이렇게 되면 해차량이 8개입니다. 진정한 서모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이고 두 선수 중에 내가 더 힘이 세라 누가 더 힘이 센지를 보여주는 게 조금 있으면 볼 수 있겠네요. 예, 다크템플러로 살짝 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럿들 실어 올리면서 뒷마당 쪽에 데미지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조차 좀 그 통하지 않았고 적어도 하이브를 빠르게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상대방의 한방 병력 조합이 어느 정도 나와도 대처할 만한 수준의 어떤 병력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잔뜩 있어요 병력. 네. 앞바람 쪽에 여기서 반응 속도 중요한데요. 네, 하이 템플러입니까? 다이소 자 피해 최소화 최소화. 고광민 집중력 대단하네요. 네. 대박이네요. 그러면 셋이 멀티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커플링 커플링이 아니고 지금은 자원전이지 이거는 테란이 프로토스 잡듯이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합니까? 셋이로 잠병 듣고 두 군데 동시 타격입니까? 네, 뒷마다 앞마다 뒤쪽과 함께 셋이 뒷마다 채우고 앞마다 셋이 지나야 멀티가 하나 뚫립니다. 하나 잘해야 되겠는데요. 네, 고객님 네. 가려면 하나 확실히 가야 돼요. 어딥니까? 어디가 소리가 어디가 진짜입니까? 지역 다 위험할 수도 있기 본지 들어가게 한 다음에 셋이 넥서스 한 번만 지셔도 좋습니다. 예, 셋이는 뭐 총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병력 자체가 이 드라고는 많았지만 질러서 따로 죽었고 게다가 하이테플러 숫자도 많지 않은 좀 완벽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셋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상대방의 명령을 막을 수가 없었고요. 네. 슬슬 체제에서 저그가 유리해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커세어는 단순히 보는 데 그치는 옵저버 그 이상의 역할을 해내지 못했고 저거 나중에 혼란을 일으켜야 돼요. 다크섬 나올 때까지 그것까지 그나마 괜찮아요.
플레이에게 나와서 컨슘하면서 진로 뒤에 떨어지게 되면 속가스 유닛이기 때문에 리버, 뭐 아칸, 드라곤 이게 막 원하는 만큼 생산이 안 됩니다. 하나에만 더 해야 돼요. 뒷발 라마운드 진작에 완성됐거든요. 예, 분명히 지금 프로토스가 한 방에 힘은 있으되 저그가 지금 너무나도 효율적으로 잘 따라왔기 때문에 견제는 견제대로 안 통하고 한 방은 통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뒷팔러가 잔뜩 적극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견제를 하든 한 방에 그 병력을 좀 대규모로 이동을 시켜서 상대방에게 치명상을 입히도록 노력을 하든 지금 뭔가 하나의 판단 네. 지금 도전이 엇갈립니까? 치력이 엇갈립니까? 일단 미네랄 멀티에 저글링만 보내면서 어차피 정밀을 막을 수 있으니까 뒷팔러 넣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금방 해처리가 몇 개인데요. 한 방에 힘은 도수가 있는데 상대편이 한 방 숙고 아기가 싫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도재원. 그리고 견제고 들어갈 것 같아요. 견제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병력이 나타나면 한꺼번에 다 이동시키겠죠. 예, 바로 그런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정글링들이 숨어 있고요. 그 정글링들의 그 동선은 커세어가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커세어의 지금 현재로서의 역할이에요. 네, 그런 커세어가 정말 오버로드 몇 개까지는 너무 지금 수비가 완벽하다 보니까 활약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셋이 멀티라면서 지키는 데는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쓰리캣을 먹어야 예. 가져가야 템플러가 원하는 만큼 있고 이번에도 있어서 나중에 디파일러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저걸링 쇼 잔뜩 보여주니까 뭔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 디파일러 나왔어요. 저걸링 디파일러 플래그 들어가고요. 빗뿌리고 아, 이제 갑단 저글링이 제일 짜증이 날 때가 왔습니다. 뒷팔러가 나올 때까지 프로토스가 뭐 제대로 된 견제, 제대로 된 설마 설마 저글링 1점사, 저글링 1점사. 오, 네. 하지만 적이 덱서스 계속 불안불안합니다. 네. 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저글링으로 게릴라만 하면서 병력 갈가놓고 뒷팔러 나올 때마다 또 이런 식으로 계속 올 텐데. 네. 괴롭죠. 러커 저글링. 그 디파일러는 완전 잔뜩 궁합이네. 애들만 잔뜩 모으고 있어요. 네. 자원줄 잘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미네랄 멀티 가는 척한 다음에 3시 병력을 잠깐 뒤로 물러나게 하고 러커의 전진 라인을 약간 더 가면 괜찮은데 일단 도지혁 선수가 어떠한 도발에도 넘어가지 않고 자신도 힘을 키우는 데만 좀 근력을 동원하면 힘만 키우고 있는 네. 겁니다. 그렇죠. 가져가면서 이제 들어갑니까? 플레이그 방역 소위 장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지 않아야 됩니다. 네. 가지 말아야 해요. 한 번 더 잡아야 됩니다. 도지혁. 네. 플레이그는 잔뜩 맞을 때다가 진짜 러커 한 두 기만 있어도 아니 하나만 있어도 지금 버틸 수 있는 상황이고 저글링이 빈집을 돌았거든요. 빈집으로 아 갑단 저글링이 빈집을 가는데 플레이그 너무 길막게 됩니다. 실루드로 길막 카운데미지 먹으면 안 돼요. 괜찮거든요. 네. 도지혁 대볼만 합니다. 버티기만 하면요. 예, 한 방이 그 뭐 한 방은 나올 수 있으되 뭐 리버까지 동원된 이런 그 한 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저글링을 너무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게다가 플레이그를 주력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오늘따라 커세어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입니까? 아이 찔찔 움직임도 없어요. 네. 네 그러면서 한 번 흔들어야죠. 네. 저그가 다가오게 만드는 그림이 베스트입니다. 최고예요. 다가오게 만드는 폼 샤워를 입혀주면서 다시 그 경기를 잡아야 되는데 가성비 이제 자기한테 성능이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와. 아, 플레이그 때문에 병력을 크게 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플레이그를 너무 무시무시하게 지금 뒤집어 썼기 때문에 정글링만 네. 그냥 히드라이브 네, 도망가버려요. 유닛 카운트 역전됐어요. 여기 병력 죽으면 세이지 죽고 가스 많은 일하도대요. 병력 이무스가 비슷해 보여도 네. 그냥 속이 좀 비어있는 겁니다. 지금 도적 선수 아직까지는 세이지 가스 먹고 한번 견디고 12시까지 가야 돼요. 근데 고강민이 이제는 러커 움직입니다. 드랑프레가 움직이고 있어요. 플레이그 잔뜩 뿌려놓고 드랑은 다 잡아먹은 다음에 빈까지 들어갔다가 드랑 보르스비가 빈보르스비가 이스대원이 좋아요. 모든 좋아요. 이번엔 퍼포먼스거든요.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한타 싸움에서도 프로토스의 드랑은 조합이 자신에게 한타를 걸러오기 전에 이미 장섬을 뿌리고 플레이그를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그의 병력 효율이 너무나도 높죠. 상대는 반업되고 소급되는데 이쪽은 슬로우 미디어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따라갑니까 속도를. 네, 두 배속으로 더 빨리 뛰어도 안 되는데 네, 지금 이것을 정말 치면서 이거 3시가 깨지는데 네, 이것의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그래도 템플로 3개 있는 건 천만 다행이에요. 네.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사이렌스 활용해가면서 여기를 뚫어버리든가 여기를 사실 드라곤이 조금만 있었으면 더 과감하게 완벽하게 뚫어버리고 오히려 상대방 그 멀티 쪽으로 견제를 갈 텐데 와. 만나는 네. 야 만나는 탁구손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그를 뿌려대니까 질럿의 발걸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습니다. 뚫어진 질럿의 플레이그 뿌리면 다 맞는 네. 거죠 그냥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지금 질럿이 저글링과 만나게 되면 순간 딱 죽어요. 와. 딱 죽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면 딱 죽어요. 네.
머리 위로 그냥 뭐 질럿이 그 러커 머리 위쪽에서 싸울 수는 없고 하이테플러만 활용하면서 청얼링이 2업 찍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명령이 2업을 찍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그 딥팔러와 정리으로 만들어도 한타가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네, 도지역 두 가운데 190 세이지 아무도 돌리고 있거든요. 다이플러도 네. 많잖아요. 이제부터 120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부터 거칠 것이 없듯 폼 같은 거 올라가게 맞아주고 뭐. 아, 정리해 맞아주고 그냥 가면 됩니다. 네, 아칸 갑니다. 하이템플러 질러지 도망갑니다. 저글링이에요. 아까 못 도망가요? 아, 얘네가 저글링이 당정당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말이죠. 블리자드가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아, 처음 스타크래프트를 블리자드가 처음 만들었을 때 원래 스타쉽 트로포스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적의 공습이 떨어질 때 싸우는 저그 이런 느낌이네요. 이것이 이게 그러니까 깨어져요. 네, 하지만 터널 아, 또 터널이라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거든요. 네. 상징적으로 12시에다가도 해처리를 건설을 했고 11시에도 지금 해처리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청얼링이 힘을 받기 시작하면은 가스는 세이브되기 때문에 그 가스는 모두 다 울트라리스크, 울트라리스크가 나오면은 경기는 끝입니다. 그럼요. 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울트라리스크가 나올 때 이 방어력 우주가 좋냐? 있겠습니까? 가스 2000거리면 2000 지금 맞춰놨어요. 네. 울트라가 한 방에 폭발을 해서 상대방의 예, 정말 전투지를 꺾고 예, 9시에 멀티했는데 12시에 멀티했습니다. 상대방이 길을 꺾기 위해서죠. 그렇죠. 네. 거세요. 별로 안 썼던데 벌써 플레이도 받았고요. 아예 그냥 갖다 줍니다. 갖다 줍니다. 병력 많이 뽑아야 되거든요. 저 2000이 넘는 가스미나리 동시에 없어질 때 울트라가 뜨는 겁니다. 죽었대요 지금 상황은요. 지금은 뭐 처블링만 던져도 상대방은 주력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정도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처블링이 탔어요. 아, 벌써 5위업입니다. 첫번장의 5위업입니다. 저 잡았다 쓰지도 않았는데 울트라가 네. 뜨기 시작했어요. 처블링이 받쳐주지도 않는데 울트라만 가서 싸웁니다. 네. 그냥 이거는 경기를 종료시키러 가는 울트라리스크죠. 아, 어렵게 가네요. 공학민을 만났고 도재욱이 이번 시즌 정우전을 생각을 해봤는데 분명히 김태엽 이영호를 꺾은 다음에 공학민까지 꺾으면서 우승을 한점 지울 줄 알았지만 도재욱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이 공학민 선수에게 완벽하게 밀려버리네요. 그렇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 2승밖에 못했던 공학민이 본 시즌 8연승을 찍는 직전입니다. 경기였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네, 한 달 전부터 이제 프로리가 두 달 전부터 보신 분들은 고광민 선수가 원탑적인 줄 아실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경기력으로 상대 프로토스를 찍어두르고 있고 이거는 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완벽히 붕괴됐습니다. 도지영 선수 유지 가운데 뚝뚝 떨어지고 이제는 못 채워요. 먹을 게 있어야 진지. 어떻게 이런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소설도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하면 누가 소설을 읽고 드라마를 보겠습니까? 야, 진짜 이 세 명의 저그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이영호 김대엽이 네. 없어도 이런 식으로 잘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잘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잘합니다. 법을 넘기치고 삼저그가 애교를 만들면 되니 이게 말이 됩니까?